자, 지우는 통문장입니다.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We are Jesse's birthday party now. 이건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죠. 근데 밑에 표현은? Okay, 그래서 R의 과거형은 뭐다? Were다. 됐습니까? 이건 now니까, 이건 last night이니까. 요거 now하고 last night의 공통점? 뭐에 대한 대답? When. 근데 이건 now니까 현재일이고요. last night 과거일이죠.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는 그녀의 성적에 만족하지 못했네요. Oka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 학교 지각했었니? Were you late for school? 이거 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late의 뜻은? 해피의 뜻은?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계속해서 비동사를 썼는데 얘는 not 집어넣은 거고 이건 물어봤습니다. Are you의 과거형? Were you 된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were you late for school 했는데 만약에 지각했으면 yes I was late. 그렇죠. Yes I was 까지만 해도 되고 late 써도 되고 늦지 않았으면 No, I wasn't. late for school.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뭐였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의 현재와 과거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He brushes his teeth after dinner.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이죠.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n? When did he brush his teeth? 언제 양치했었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he came to Korea last week. 오케이, to Korea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Where?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녀는 지난주에 어디 왔었니가 될 거고요. Where was she? Okay. 그래서 어디가 틀렸게? 오케이, 누가 그녀가 뭐 했다 왔었다 누가 다 여기 있네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하다시. 그럼 하다시면 셋 중에 뭡니까? 케임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컴 안에 디드 들어갔는데 도대체 이건 뭐 누가 다 비동사였냐? 비동사였어? 응? Where did she come? 그녀가 어디에 왔었, 어디로 갔었습니까? 지난주에.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뭐 또 얘기해야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didn't open the window this morning. I didn't open the window this morning. 오케이, 내가 만약에 창문을 열었으면 어떻게 돼요? Window this morning 이렇게 되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토니가 그 시합에서 이겼었니? Game 이라고 물었는데 만약에 이겼으면? Yes, he did. Yes, he did. Yes.
그 다음에 원래대로 하면 이 did가 지금 이 문장, 그러니까 yes he did가 원래 책에 있는 건데 지금 이 문장을 추가한 이유는 얘가 그렇죠. 뭐 대신 하냐면 yes he win.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어디가 틀렸게 지금 win의 과거형이 틀렸죠. 오케이. 그래서 win 속에 did가 들어가면 뭐가 돼야 돼요? 응? Yes, he won the game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won the game은 win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won 됐으니까 그래서 yes, he did 이렇게 얘기한다. Yes, he does 하면 절대로 안 된다. Yes, he is, yes, he was도 다 안 된다. Yes, he did다. 오케이. 그리고 또 만약에 뭐 이기지 못했으면 원래는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계속 쓸 수 있는 게 no he didn't. No, he didn't. Won the game이야, win the game이야. Win the game. No, he didn't win the game. 그 다음에 나 어젯밤에 잘 못 잤었어.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Didn't sleep well last night. 만약에 어젯밤에 잘 잤으면. I slept well last night. Okay, slept 어떻게 만들어졌고? Sleep 속에 did 들어왔고, slept는 sleep의 무슨 형태다? Sleep, slept, slept. 자, 이제 곧 동사의 3단 변신 이러면서 좀 외워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불규칙 과거형 이러면서 중학교 1학년 때 필요한 거니까 좀 많고 짜증나더라도 좀 외워야 될 게 하나. 눈치챘어? 벌써 봤어? 봤어요. 네, 언니한테 한번 물어보지. 언니도 이거 했는지 한번 물어보지. 언니가 말했는데 옆에서 되게 너도 그거 하니라고 그랬어요. 그랬군요. 너도 이제 때가 됐구나. 이거군요. 그러면서 되게 꼬셔하지 않던가요? 보기만 해도 되게 하기 싫어. 아, 벌써. 체했다 벌써. 앞이 깜깜하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우리가 당시에 보스턴에 있었으면 We were in Boston at that time 대신에 쓸 수 있는 것도 슬쩍 얘기했는데요. 오, 그때하고 똑같죠. 눈치챘네. We were in Boston then.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먼저 묻는 말 만들면 이게 될 거고 너희들 그때 어디 있었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were you? 이러면 되겠죠. 니들 그때 어디 있었어? Where were you then? 했더니 우리는 보스턴에 있었다. We were in Boston at the time. 자, 그래서 요렇게 과거형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혀 딴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지금까지 과거 시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전혀 다른 시제죠. 네. 오케이. 그래서 I am standing on a big rock. I'm standing on a big rock.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다. She is not eating now. Not eating n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니와 케니 음악 듣고 있니? Listen 뭐라고? Listening to music. Are Jenny and Ken listening to music? 그래서 stand, eat, listen to의 뜻을 말해주세요. stand는 일어서다. eat은 listen to는 뭐뭐를 듣다. listen이 하다시 하다시 하다시인데 하다 모든 하다시엔 뭘 붙일 수 있고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중에서 뭐뭐 하는 중인, 서 있는 중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 서 있는
죽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 먹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듣고 있는 사람들. 무슨 시로 바뀌었다? 그래서 어떤 시 앞에 뭐가 계속 보여?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인데 I니까 M이랑 썼고 She니까 Is랑 썼고 Jenny and Ken은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Are they listening to music? 그래서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런다? 진행형 시제. 근데 진행형 시제인데 비동사가 현재형이죠. 그래서 언제 진행형이라고 한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음악 듣고 있는 중이니까 Yes, they are 까지만 해도 되고 listening to Yes, they are listening to music. 오케이. 듣고 있지 않다면 까지만 해도 되고 listening to music. Yes, they are. No, they aren'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남동생이 그때 울고 있었대요. My little brother was crying at that time. Brother was crying at that time.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또 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얘기를 시작하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그들은 컴퓨터 게임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요? They weren't playing computer games. 오케이, 그 다음에 너 한 시간 전에 조깅하고 있었냐? Jogging on 뭐라고요? Hour ago. Were you jogging an hour ago? 자, 그래서 여기에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he랑 원래 쓰는 현재 시제 비동사는 is인데 is의 과거형 was 됐습니까? He was crying at that time. They weren't playing computer games. 그러니까 지금 하는 중이니 사용되는 건 똑같아. 근데 앞에 사용된 비동사가 다 무슨 형태야? 그래서 예를 보고는 언제 진행형이라고 한다? 과거 진행형의 평범한 문장 아니라고 하는 문장 묻는 문장 비동사 사용됐으니까 원리는 똑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were you jogging an hour ago 했는데 그랬다면 Yes, I was. Yes, I was jogging an hour ago. 그다음에 이거 jogging 하고 있지 않았었으면 No, I wasn't. No, I wasn't jogging an hour ago.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또 다른 얘기 하네요. 됐습니까? 헤이, 저는 내년에 고등학생이 될 겁니다 라는 표현은? John will be a high school student next year.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깔끔하게 잘 준비해 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